자, SMCNC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뭐 컨텐츠 그리고 IP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대안주를 찾아보자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요. 한 분은 YG플러스를 가져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FSN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안주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SM 말고 그럼 YG로 가자 합니까? 네, 그나마 좀 실적과 네. 관련해서 좀 나올 수 있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네. YG 플러스에 대해서 좀 더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 아티스트 기반에 나오는 음악이나 또 광고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YG 쪽뿐만 아니라 하이브 쪽도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음반이나 음원 관련된 유통사업 쪽에서 가장 강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음악 플랫폼 운영된 쪽이 또 주요한 매출로 떠오른다라고 네.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는 음반을 사서 듣다가 또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매출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계열사를 보다 보니까 YG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하는 회사죠. 게다가 또 골프라고 하는 그린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부킹도 1위로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에서 기대감도 높고요. 또 게다가 K플러스 홀딩스라고 하는 모델라인 이쪽도 관심 있으시죠? 앵커님도. 네, 이쪽. 네. 네, 화려하더라고요. 예. 네, 이런 쪽에 종속회사를 하는데 아직 실적의 동향이 뭐 강하게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시너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매출원을 봤었을 때 음반이나 굿즈 같은 경우, 음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덤이 확대가 되면서 오빠들에 대한 나의 팬덤을 일단 한 장 사는 게 아니라 열 장 사죠. 네.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 음반 판매가 점점 늘어가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가 오히려 실적의 기반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신규 앨범 판매가 더 늘어나게 되면 모멘텀이 더 늘어나고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다가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쪽으로 갖춰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124억, 작년 한 해치의 105%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반 유통이나 굿즈 같은 어떤 팬덤의 역할이 네. 상당히 실적으로도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쪽도 느껴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한 56억대를 발표하면서 네. 작년 한 해치에 300%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뚜렷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주가가 제대로 못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소외도 한 번쯤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엔터사들의 변화가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YG 플러스를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주셨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찍히고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엔터주 쪽에 콘텐츠 쪽에 팬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YG 플러스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그럼 김병수 PB님은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 이름 사명은 바꿨죠. FSN을 주셨네요. 네, FSN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에서 이름을 바꿔서 재상장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 액면가도 100원에서 500원으로 병합하게 되면서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에서 2,600만 주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주주가치도 분명히 충분히 가치가 상승이 되었고 그런 변동성도 많이 커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FSN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 쪽이나 종합 마케팅 쪽 또는 엔터테인먼트 주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종합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찌감치 동남아 진출을 성공적으로 맡아놨는데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에도 업계 상위의 디지털 마케팅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 증시에도 상장한 이제 클레버 그룹도 자회사이고 시총 500억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이번에도 FSN 아시아도 내년 1분기에 싱가포르의 증시에 상장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서 한국 외에도 분명히 그 동남아 시장 쪽에 충분한 뭐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뭐 내년 예상 매출액까지도 뭐 47% 이상 증가해서 사상 최대 매출액이 나올 거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식스 네트워크나 스냅, 또 디파이 등 블록체인 기술을 먼저 진출하였고 이걸 상용화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식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3대 금융기관
그 콘텐츠를 담보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라고 말씀드린 스냅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저작권 관리 앱이다라고 말씀주실 것 같고,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디피닉스라는 서비스로 제공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제 AI가 자동으로 투자하는 서비스까지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까지가 이제 블록체인 쪽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실제로 NFT 이제 K-POP 스타를 활용한 NFT가 실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걸그룹 티아라를 활용해서 이제 최대 주주인 메이크어스가 걸그룹 티아라를 활용해서 NFT 상품을 300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게 완판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 이제 NFT 실제로 이제 IP 서비스를 활용한 NFT가 나오게 되었고, 이게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드디어 나오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자회사 비에이브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틱톡에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 사이트가 틱톡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FSM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런 상승을 이뤄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어비스 컴퍼니라는 네. 엔터테인먼트, 제가 주식을 많이 보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어비스 컴퍼니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이쪽 소속 가수들, 선미라든지 뱀뱀이라든지 어반자카파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인데, 뭐 특히 뱀뱀 같은 경우에는 태국 동남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 진출도 굉장히 용이하고, 산다라박도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지 않을까. 특히 어비스 컴퍼니와의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기사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FSM 같은 경우에는 종합 마케팅사에서 이제 NFT 쪽까지도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FSN을 주셨습니다. 김명수 PB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NFT나 요즘 블록체인 이런 쪽으로 FSN이 굉장히 집중하면서 주가가 바로바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럼 바로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겠는데, FSM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네. 주가를 보시면은 재상장한 이후에 거의 한 3배 가까이, 2배 이상 올랐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 보시면 또 전고점에서는 또 아래로 살짝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300원, 12,000원 초반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주가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다면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1차적으로는 전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00원 선을 넘어갈 수 있다면 앞으로 메타버스라든지 NFT 쪽에서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2,300원 선에서 매수 들어가셔서 1차적으로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더라도 13,900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손절가는 10,000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FSN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한번 눌릴 때 충분히 매수해서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윤수 대표님은 YG 플러스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네, YG는 완전 지지부진하네요. 네, 그런데 모멘텀이 꺾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반등의 기회는 높다라는 쪽에서 소외된 종목들의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북은 7,900원대 접근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래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관점에서, 지난 고점대 영역 약 한 9,200원대 정도를 1차로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7,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G 플러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래량 실리면서 떨어진 게 아니고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소외된 종목을 잘 잡아보자라는 의견, YG 플러스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SMCNC의 대안주로 YG 플러스와 그리고 FSN을 함께 드렸으니까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도록 해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대안주 두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이야기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김명수 PB님은 내년에 새해 뵙겠네요.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미리 받으시고. 김민수 대표님 내일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